내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시니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낳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에 완전히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다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례, 그 규례, 생명의 법.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의롭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사모하며 이 말씀 지키게 하시고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 순종의 길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신앙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여 넘어질 때마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라도 주여 주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그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며 자비하심으로 또한 용서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사모하게 하시며 달려 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 대신 주님 앞에 진리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와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님 이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가운데 나와 마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러 아버지 결단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아버지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